위대한 용도사 김성일 동지께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을 만나시고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을 만나시고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따르는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 촬영을 하게 된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흉령의 손해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일심단결 결사옹이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영도로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에게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이영호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들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병화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일철 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는 선군 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국력, 우리민의 무한대한 청신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민족적 경사이며 강성대구 건설 대전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전초병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경제강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과학기술을 연구 도입하여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다 높은 과학기술 성과로 보답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어 시대의 영웅으로 위군의 창조자로 키워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과학과 기술로서 강성대국 건설 위협 실현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맹세를 다졌습니다.